우리는 보통 내 자신과 자녀들이 크게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크게 사용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무슨 퍼즐을 어떻게 맞추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내 인생의 이력서에 들어갈 좋은 내용들을 찾고 있는 건 아닙니까? 외모를 가꾸거나 인기를 얻는 그런 퍼즐을 맞추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몰두하는데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펙도 인기도 인품도 문제 해결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완벽하게 갖춰졌어도 마지막 하나의 퍼즐이 맞춰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완성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퍼즐이 뭐냐?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마지막 퍼즐은 뭐냐? 인기나 명예나 학력이 아니에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